예송이! 뮤츠 가자! 사이코키네스트! 아 평상첨병! 아! 아! 겨우 뮤츠의 사이코키네시스 한 방으로 져버렸지롱! 져버렸지롱! 그 젠장 내가 치다니! 그냥 어쩔 수 없어. 넌 내 한참 미치야 이 루저야. 그런 근본도 없는 버려진 포켓몬으로만 키워서 그렇지. 전설의 포켓몬이나 환상의 포켓몬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약한 거야. 그럼 난 간다 이 루저야. 전설의 포켓몬이나 환상의 포켓몬? 그런 포켓몬은 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건데? 구독! 아, 제 포켓몬들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런데 여매나 오늘은 표정이 안 좋구나. 배틀에서 져서 그러니? 아니요. 그러면? 사실은 저도 환상의 포켓몬이나 전설의 포켓몬 같은 걸 잡고 싶은데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저 특별한 포켓몬을 가지고 싶은데 말이죠. 그렇구나. 전설이나 환상의 포켓몬을 잡는 건 어렵겠지만 내가 요즘에 들은 소문이 있는데 말이야. 뭔데요? 뒷동산 꽃밭에 환상의 포켓몬 이로치 쉐이미를 봤다는 사람이 많아. 어? 이로치 쉐이미? 응. 꽃밭 속에서 살고 있지만 몸을 웅크리면 꽃처럼 보이기 때문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다고 하니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쉐이미를 찾아보는 건 어때? 환상의 포켓몬 쉐이미라.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방금 들었어? 아, 들었어. 환상의 포켓몬이라. 그거 돈이 엄청 되겠다. 에, 빨리 잡으러 가자. 내 눈에는 꽃밖에 안 보이는데. 도대체 환상의 포켓몬 쉐이미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지? 알고 보니까 그냥 헛소문이 아니었던 걸까? 벌써 밤이 늦었는데 그냥 돌아가야겠다. 쉐이미! 응? 쉐이미! 그물로 한 번에 잡혔네. 우린 이제 부자야. 우리 보스도 엄청 좋아하실 거야. 환상의 포켓몬을 잡았다고 하면 우리 승진하는 거 아니야? 기운한 녀석이 없으니까 일이 아주 술술 풀리는 것 같더냐. 쉐이미! 어? 저건 쉐이미? 저 녀석들은 도대체 누구지? 야! 너네들 누구야? 우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 세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랑과 진실, 어둠을 뿌리고 다니는 포켓몬의 감초 귀염둥이 악당 나 로사! 나 로이! 우주를 뛰어다니는 우리 로켓단들에겐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난 야옹이다. 이 녀석들 포켓몬 이렇게 강제적으로 잡다니. 지금 뭐하고 꼬마... 있는 거냐고. 꼬마 녀석 오지럽도 참날네.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 로사 말 잘했어. 좋은 말할 때 지나가는 게 좋을 거다. 아니 포켓몬이 말을 하잖아. 나는 천재 포켓몬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그건 안 궁금하거든. 쉐이미를 풀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나와라 리자몽. 꼬마 녀석 넌 안 되겠다. 나와라 아보크.
그런 아보크로 날 어떻게 이겼다는 거지, 불꽃세레! 아보크, 얼음 언니! 아! 이 녀석 아주 건방지구만! 어! 이 녀석 용의 숨결이다! 어! 아니, 감히 우리 로사를! 하지만 나는 못 이길걸! 가라! 도도가스! 도도가스는 뭐야, 용의 숨결! 도도가스 스모그! 오우, 도도가스? 도도가스, 별것도 아니네, 이거 용의 숨결! 이건 안 쓸라 했는데, 가라 도도가스, 흑안개! 아! 리제모, 이 녀석들을 날려버려! 아! 오늘도 역시 납니다! 어째서 이러네래! 냥? 리자모, 저 냐옹이도 날려버렸! 잠깐만. 내가 잘못했다, 냐옹.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난 나보다 약한 녀석의 말은 듣지 않는 타입이라서 말이야. 그건 말이다, 냐옹. 그래. 난 포켓몬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듣고 번역을 할 수도 있다. 내가 쓸모가 있을 거냐? 그래? 냥냥. 너도 오쇼님이랑 친구가 하고 싶은 모양인데, 내가 더 빨리 친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냐? 그래? 일단은 쉐이미 좀 풀어줘야겠다. 쉐이미! 쉐이미 괜찮아? 쉐이미가 구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것 같다냐? 쉐이미, 혹시 며칠 전부터 여기서 너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여기 이 꽃밭에 있는 거야? 내가 번역을 해주겠다냐옹. 쉐이미가 여기서 그라시데아 꽃 찾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다냐옹. 그라시데아 꽃? 그렇다냐옹. 그걸 왜 찾는 거지? 세미. 쉐이미. 그렇구만. 이 쉐이미의 평생 소원은 하늘을 마음껏 나는 거라고 한다냐옹. 그래서 꽃밭에서 그라시데아 꽃을 찾고 있었다고 한다냐옹. 그 꽃이 있으면 쉐이미의 폼이 변해서 스카이 폼으로 변하는데, 그럼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냐옹. 그렇구나. 쉐이미, 그럼 내가 너가 하늘에 날 수 있게 도와줄게. 내가 아시는 댕박사님은 모르는 게 없거든. 여쭤보면 그라시데아 꽃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쉐이미?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쉐이미? 쉐이미가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쉐이미가 지금 너도 나를 포획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면서, 인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의심 중이다냐옹.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포켓몬 트레이너라고.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서 여기에 찾아온 것 뿐이야. 나를 한번 믿어줄 수 있겠니? 쉐이미? 날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럼 댕박사님에게 가볼까? 저기, 냐옹.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옹? 너도? 나도 아까 그 나쁜 로켓 아까 나쁜 그놈들에게 잡힌 불쌍한 포켓몬이다옹. 나도 너랑 같이 다니고 싶다옹. 그랬구나. 알았어. 그러면은 댕박사님 집으로 향하도록 하자. 가자. 가보자옹. 쉐이미는 내가 가져갈 거다냐옹. 냐옹아, 거기서 뭐해? 빨리 따라와! 에이, 그만 간다옹!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